밝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잠이 덜겨가지고 저도 새벽까지 일하다가 일어난 지 지금 몇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오늘은 또 쉬는 날이어가지고 요즘 패턴이 주에 하루를 쉬는데 그 하루는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나가고 나머지는 다음 여행지 경비를 위해서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멀리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교여행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바하고 있는 제 친구네 그 친구랑도 쉬는 날이 같아가지고 제가 컨셉을 잡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또 같이 움직이기로 했는데 한국에 그 북한 친구가 있거든요. 탈북을 해서 들어온 친구인데 오늘 친구들도 좀 만날 겸 인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됐어. 푹 쉬셨습니까? 네. 사장님. 아, 네. 요즘 댓글이 많던데? 잠을 좀 자, 댓글 좀 보지 말고. 어? 아, 저 그 자꾸 보게 되더라고. 왜 보는 거야? 일은 안 하고 이따가. 어, 그것 때문에 일 너무 더 늦게 끝났어. 그러니까. 너 어제 몇 시에 잤는데 너 어제? 나 어제 한 4시 넘었지. 그것도 인스타에 왜 하루 종일 올리고 있는 거야, 그거? 자랑하는 거지. 마스크 벗은 게 훨씬 이쁜 사람 처음 본대, 이분이. 나도 처음 들어요, 이런 소리.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더 이쁘대. 나중에 욕 댓글 한번 받아봐야지. 안 돼, 안 돼. 난 그럼 다시 안 나올 거야. 그럼 잠 좀 잤어? 친구야. 아, 진짜 못 잤다, 야. 잠을 설쳐가지고. 잠을 왜 설쳐? 원래 그 있잖아. 여행 가기 전날에 설레어서 잠을 못 자는 것처럼. 네, 그래. 가족 여행 갈 때도 그래. 또 이제 우리한테 일주일 하루 쉬는 게 거의. 아, 진짜.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니지. 오늘 끝나고 또 일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그게 또 인생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 아니. 없지. 다 한 번도 없어. 어머님 유튜브 자주 보신다며 요즘. 얼마 나보다 더 많이 봐. 어제 한번 올라간 대로 계속. 야 미니야 이거 달렸어. 이거 달렸다. 언니랑 또 알잖아 내가. 알지. 언니 잘 지내나? 엄청 물어봐. 아 그래? 어. 나중에 언니도 유튜브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울었니? 아 울었니 이런 거 진짜 못해 이불킥해. 이게 나 친구랑 거의 유튜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없었어 진짜? 너 다 친구들 아니야?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랑 한 적은 없지. 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난 네가 네가 여기 있는 게 난 적응이 안 돼. 아 그니까. 내가 네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적응이 안 돼. 그니까. 욕심이 사. 그나저나 기름이 없다 미니야. 큰일 났다. 아 어떻게 여기서 멈추면? 키로수 나와? 24km 가야 되는데 이거 갈 수가 있나 진짜? 안 나와? 미치겠네.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래도 아직은 주황색 불이야. 아직 아. 근데 나도 그런 적이 없긴 한데 이 빨간 불 들어와서 기름 앵고 나면 잠깐 멈추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서히 멈춰? 네이버 한번 찾아봐. 아 그렇군. 레이 연비 빨리 봐봐. 리터당 몇 리터 가는지. 그러니까 레이. 어. 찾았다. 야 드디어 찾았다. 진짜 살았다. 요놈 찾았다 요놈. 좋아. 와. 이 그림이 없어. 뭐야? 길이 얼마야 지금? 할 수 있어. 아니 길은 얼마냐고. 길은? 어. 얼마예요 요즘? 아 저였지. 야. 됐어. 횟집 조개구이 소래포구이로 왔는지. 야 너무 좋아, 좋다. 좋아. 와, 여기 사는 사람 너무 좋겠다. 와도 이런 거. 나, 야. 되게 미어캣 같았어 미어캣. 어 나 미어캣 별명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오랜만. 야 대박. 또 이따가. 안니 잘 지냈어? 네. 야 얼굴 더 좋아졌네. 네. 얼굴 좋아졌네. 일단은 여기는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시다. 아, 진짜 너무 예쁘시다. 북한 사람 어때? 처음 만나본 느낌이 어때? 저 너무 신기해. 그치? 근데 전혀 안 같으셔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아, 호월. 네. 2kg 나오네. 네.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 네. 원래 북한에서 이름이 그거였나? 아니. 이 안니였어? 리였나? 리? 리. 리 안니야? 리. 그럼 리설주하고 같은. 저 전주이씨. 아, 전주이씨. 우리에게 시간은 딱 4시간, 5시간 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나도 네. 그냥 하루 거의 통째로 쉬는 날이 거의 없어. 친구도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네. 카페 알바 가야 되고, 너는 또 이제 애기 학원 시켜야 되잖아. 네. 시간이 되게 많은 시간이에요. 알차죠? 완전 애기 엄마 되겠지. 확실히 안니가 오니까 가족 분위기가 확 바뀐다. 그러니까. 집에서 심심해 죽겠대. 어, 그치. 근데 아무래도 애기들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시간이 되게 소중한데 이게 그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애기 잠깐 유치원이나 네. 이런 데 보내놓고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소중한지 알겠어. 그치. 그 애기 재워놓고
그 시간이 엄청 가까워요. 지금 몇 살이지 애기들? 7살, 5살. 어떡하냐, 우리 다 30대다. 물론 걱정 안 하는데, 오빠. 아, 누구다? 그러니까 애기들. 걱정. 너다, 너. 야, 왜 나만 그렇게 얘기해. 너도 여자, 걱정해. 너도 걱정 안 되는데, 오빠가 지금 오빠가. 아, 그치.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나 갈 수 있어. 나가다니잖아. 아니, 아니, 나도 이제 한국에서 있어야지. 그니까. 너 너무 떠돌아다녀서. 여자가 외로울 것 같아. 맞아요. 같이, 같은 직업 가진 분을 만나라고. 같이 여행 다니면 돈은 누가 벌어? 아, 지금 같은 거지. 유튜버를 그치? 만나라는 거지, 오빠. 아니야, 너는 혹시 그 남편하고 일도 같이 하고 싶니? 저는요. 같이 살면서? 안 못해요. 그만. 근데 저는 일을 같이 해봤는데, 아,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사랑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이죠. 가족끼리 하면은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 힘든 게 다 보이니까. 너 나도 저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뜻하다. 따뜻하다. 말 한마디가 따뜻하잖아. 언니가 전에 네. 그 얘기했었거든. 북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아, 그 남편 공대라 그래야 되나? 조선시대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아 있어서. 그래도 겸상은 하지. 아이, 지금은 여기 한국이잖아. 아. 엄마는 아빠 밥 이거 분명히 영상 내용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댓글 많이 달리겠다. 아, 이 겸상에 대한. 민이 남편한테 잘할 자신 있니? 난 잘할 자신 있어. 네. 정말 죄송한데 네. 실례지만은 두 분이 그냥 같이 사세요. 아니야, 자꾸 그렇게 역지 마. 아니야. 내 채널에는 자꾸 누가 나오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역거. 왜 자꾸 결혼을 하래? 뭐 나야 좋지. 근데 오빠 좋대, 오빠 좋대. 아, 근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적은 거의 없어. 그분한테 가 홍콩. 누구? 아, 히로미? 히로미님. 그분도 이미 갔어. 그러니까. 너 뭐 뜬금없이 있지 않아? 북한 전문의 직접 북한 냉면 전문. 여기가 제가 예전에 왔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해서 잘 됐나 봐요. 큰 데로 왔더라고요. 북한 전문의 직접 북한 냉면 전문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 뭐든가? 안니요. 안니. 그 여기 그러면 주방장분이 실제 북한 분이에요? 다 북한인데요. 네, 노동자분들도 북한인데요. 인도에서는 북한 사람들만 오지 한국 사람들 잘 안 와요. 맛을 아는 사람들만 오죠. 지금 이게 북한 된장찌개입니다. 요거 뭐라 그랬죠? 온면. 온면. 얘는 녹마국수. 이게 데이트할 때 먹는 거래, 북한에서. 이게? 양념장 이렇게 막 불러냈을 때 데이트할 때 먹는 거래? 안에 딱히 뭐 내용은 별로 없고 말 그대로 정말 양념. 아, 양념 반찬.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이게 인조고기 반찬이라고? 응. 콩기름 있잖아요. 메주콩 알지? 두부콩. 두부콩 기름을 짜고 그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봤어요, 그런 거? 그 찌꺼기로 만든 고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자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저희가 대중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되게 영양가도 높아요. 약간 식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기 같은 식감 때문에? 나는 사실 다른 것보다 북한 된장이라고 하니까.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똑같아? 집집마다 달라요, 된장 맛. 아, 그치. 고양이 맛? 고양이 맛. 된장 맛? 약간 뭔가 좀 청국장 쪽으로 가다가 좀 맹맹한 청국장 느낌? 멋있는데? 얘는 녹마국수 온면인데 진짜 자주 못 먹어요. 진짜 정말 기억이 나는 건 아플 때 먹었어요. 주식으로 제일 자주 먹는 게 한국은 삼시세끼 밥이잖아요.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은 항상 옥수수면을 먹었어요. 얘는 진짜 아플 때 먹었어요. 그건 비싸서? 네, 비싸거나 그리고 잘 못 먹죠. 배달 같은 게 없거든요, 북한에.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식당 가가지고. 두부밥은 학교 다닐 때 장마당 가면 장마당? 장마당 시장. 아, 시장? 이제 길옆에 앉아서 이제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이걸 파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생들이 가서 먹는 길거리 음식. 길거리. 예, 감자떡인데 감자 이제 가을에 감자를 농사 짓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해 먹는 게 감자예요. 얘는 진짜 자주 먹긴 하거든요. 안에 채소만 들어가잖아요.
오시자마자 후회하시고 그러는 적은 없으셨죠? 아, 언제 왔죠? 아니네, 여기 체진점을 했어. 같은 언어인데 또 다른 외국인의 느낌이었어요. 60년대를 살고 현지에서 살았던 사람이 21세기에구나 휙 날아와서 여기다 또 떨거나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사는 데는 차 한 대 보기도 없는데 진짜 그 영화에서 타임머신 타고 어디 날아가는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생활은 이런 건 없어졌어요? 기본적인 건 다 좋아요. 그거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니까 우리 임대 아파트도 없는데 부모님 없으면 나는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현금 가지고 막 그렇게 행동 있어요. 계약 그거 있었죠? 많죠. 그니까 방송에서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울 수도 있죠. 아 그치. 본인들 세금으로 본인들은 평생 노력해도 임대 아파트 들어가기 힘든데 우리는 쉽게 들어가잖아요. 또 신기한 게 프랑스에는 자국민 세금으로 백신을 무료로 놔줘. 모든 외국인들을. 아 진짜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지. 요 얘기도 또 분명히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좀 조심해야 돼. 유튜브가 그래.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 있잖아. 몇 가지 있잖아. 정치 종교. 약간 좀 그런 건 있지. 그냥 뭔가 자유민주주의잖아. 근데 이 직업 특성 자체가 유튜브 하는 순간 뭔가 북한에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어. 그치? 쪼여져 있어가지고 하거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말 그대로 날아가고. 어저께 재호이가 영상 제 나온 영상 올렸는데 막 한숨이 그 댓글 보느라고 일을 못했어. 보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좋은 얘기밖에 없었어. 다행히 하나가 딱 그냥 대수롭지 않는 악플이 하나 딱 달리면 너무나 상처받는 거야. 내가 어저께 살짝 오해한 댓글이 하나 있어. 재용이한테 이런 기분이구나. 그때 재용이가 그런 뜻 아니라고. 확실히 이쪽 일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뻐 보이려고 하겠지. 이쁨 받고 싶고. 근데 어쨌든 이 직업 자체는 누가 그랬어. 예전에 구독자 한 분이 우리는 평가받는 직업이잖아. 그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또 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직업은 애초에 어쩔 수가 없는 위치.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일을 하는데 꽃냄새가 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 그치. 애초에 이 일을 너무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10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다 좋아해. 나를 다 좋아하겠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도 화나지. 너무 화났거든요. 솔직히 못생겼으니까 다시 북한으로 가라. 나는 이랬었어. 도대체 왜 얼굴을 누가 그렇게 나았니. 부모님 욕하고 가족 욕하고 나는 유튜브 진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진짜 인격모독부터 시작해서 꺼지라고 그러고 너나 코너도 부모님이 미역국 먹었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진짜 다 99개는 다 좋은 댓글인데 근데 그 하나가 있어도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를 일본에서 지금 하는데 반응이 훨씬 좋죠. 와 이게 신기해. 그리고 북한 사람이 또 일본 유튜브 하는 게 없고 댓글이 확실히 한국하고 다른 댓글 같은 거 달 때도 일본은 좀 신경을 써서 달아. 우리나라는 얼굴 안 보이면 그냥 얘 그냥 죽일 거면 마녀사냥해서 죽이고 하는 이모티콘 엄청 달고 댓글이 다 길어요. 길어. 엄청 길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일본 어학원 다닐 때 시험을 볼 때 리액션 시험이 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막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는 회화 시험이 있었는데 저한테 막 질문을 하시면 내가 거기서 뭐 에이? 막 이러면서 이런 반응들 정말 막 약간 한국같이 일본 사람들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반응이 없을 때 약간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대. 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듣고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너무 거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끼리도 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너무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앞에서 하고 뒤에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런 얘기 확실히 장단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들이니까 분명히 오늘 영상에서는 막 댓글 달릴 내용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모습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다 좋아해라는 말은 안 해요.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 싫으면 안 보는 맞아 맞아 안 보면 돼. 근데 꼭 와가지고 욕하고 와서 또 밥 먹는 사람이 있어. 뭔지 알지? 수고하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니까 빠르게 움직여서 빠르게 놀고 빨리 가야 돼. 두 시간 있어. 두 시간 있어? 근데 뭔가 이게 바쁜데 더 좋아. 여기서 사람은 너무 넘쳐 흐르면 안 돼. 뭔가 살짝 부족해야 돼. 그래야지 시간 소중한 거 사람 소중한 거 알지? 야 근데 이거 4시간, 5시간짜리 여행 이거 매력있다. 그니까 괜찮지 않아요? 짧게 놀고 뼈를 딱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또 할 일 하고 맞아요. 저런 거 좀 찍어.
찍어줘. 아, 저거 찍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조개조 새우타워도 좀 가고 좀. 나도 좀 여행을 하면 좀 느끼고 싶습니다. 아, 카메라를 들잖아? 그러면은 여행을 이게 느끼고 싶은데 온전히 못 느낄 때가 많아서 오늘은 좀 느끼고 싶었어, 그냥. 아, 빨리 찍으라고? 알았어. 찍자. 맨날 이야기만 찍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씩 하자. 아, 따 말 맞네, 말 말아, 진짜. 맛있겠다. 18,000원에 드리고 안팬 28,000원에 드려요. 제가 소래포구는 또 처음 와봤는데 여기가 새로 생긴 데인가?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있네요. 유튜브? 아, 네, 유튜브. 네네. 전부 10마리에 많아. 와, 가오리. 와. 인천 중에서도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냥 딱 와서 느낀 점은, 오, 진짜 깔끔하다. 그냥 거리가 되게 깔끔하게 딱 정리정돈되어 있어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엄청나게 또 다양해요.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가격은 솔직히 저도 그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뭐 회가, 식가가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정말 이게 싱싱하다 저렇다. 그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탈국수도 있고. 어우. 회덮밥도 있어요. 네. 시원한 물에 멍게. 진짜 그냥 여기서 그냥 낮술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다. 거리거리가 그 라인마다 하나씩 조금씩 다르네. 막 젓갈 파는 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 라인은 그냥 아예 회 쪽. 젓갈류. 젓갈류, 그치. 너네 둘이 벌써 너무 친해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항상 그러더라, 이렇게. 이러고 나서 나중에 싸우면은 연락도 안 하고. 싸울 일이 없지. 아, 그렇지. 어차피 오늘 이후로 안 볼 거니까. 여기서 살았을 때 어때? 근데 서울에서 아직 안 살아봤지? 서울은 항상 가고 싶은 로망은 있었어. 고향에서는 평양을 못 가봐가지고, 수도라는 곳을 못 가봐가지고, 또 애착이 조금 있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무조건 나는 서울에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밀려요. 서울에 누구나 다 신청하거든요. 다 수도권 가겠다 그래가지고, 인천도 뽑기에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충청북도 청주에 당첨이 됐었어. 그러다가 인천에 집 받은 언니가 청주에 친척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야 되는데 집을 저랑 바꾸자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그냥 바꿨죠. 또 여기는 또 좋아요. 고속도로랑 바다. 한 시간 남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여기 있는 거? 몰랐어. 이거 진짜 몰라. 리얼 몰라. 이야, 바다 보면서. 와. 오, 따뜻해, 따뜻해. 우와, 우와, 녹는다, 녹아. 바다도 보이고. 죽인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기가 막히게 4시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짧은 시간이 너무 즐거웠네. 그니까 이제 민희는 다시 또 출근하고 나는 집 가서 바로 편집.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집으로 놀러 갈게요. 오늘 촬영 와주셔서 감사해요. 빨리 가, 먼저 가. 나 이거 또 이제 이거 찍어야 돼. 죄송. 아, 빨리 가. 잠깐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또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또 민희가 또 선물을 또 이렇게 갑니다. 파이팅. 그래, 고생해. 고생해. 안녕, 조심. 간다. 현재 시간 8시 8분. 이제 다시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하면은 아마 또 다음날 아침이 되겠죠. 제가 이제 여행 자금을 다 모아서 해외를 나가기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쉬는 날에만 오늘처럼 이렇게 짧게 짧게 서울 근교나 여행지를 좀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자체를 본업으로 먹고 살기에는 좀 무리가 초반에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는 뭐 해킹을 당해서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